자, 그대로 해. 좀다 했어? 아, 새끼야? 거의 다 했어? 아, 빨리 와보세요. 답지 다 쓰셨으면 주시고요. 답지 다 쓰셨으면 저 주세요. 답지 다 썼니? 아직이니? 신비당 아까 그거 채점하던 거 다 했어요? 응. 잘하셨어요. 어? 생각보다 김동현 6? 김동현 6 나 같은데? 아닌가? 위에 빨리 힌트 봐봐. 위에 거 잠깐 보셔도 돼요.
explain 나와 있을 거예요. explain은 뭐라고 돼 있어? 다양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황의 문형이 할지. 즉, 얘는 다양식으로 쓰일 수 있지 없대. 다양식으로 안 됐네. 그래서 누가 말하는데? to me라고 하는 전치사들을 모셔야 된대요. 됐어? 그래서 보통은 동사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explain부터 to까지를 동사 처리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번 discuss라고 하면 뭐뭐과 함께 토론하다니까 마치 전치사 들고 올 것 같지. 맞아? 근데 뒤에 전치사 들고 와, 안 들고 와? 위에 빨리 체크해봐. 어디에 있어, 이거? 1번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그치?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뒤에 전치사 들고 오면 오히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등 문양의 문자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동사의 뜻을 딱 봤을 때 자타가 잘 구분이 안 가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기 시작하는 게 고등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자동사예요. 이거 타동사예요. 라는 말이 잘 안 나오게 만드는 애들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시켜서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럼 3번은 뭐가 틀렸을까? 3번도 빨리 위에 보세요. 3번 어디에 있어? 3번도 결국은 3형식으로 써야 되지. 됐어? 4형식으로 쓸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러니까 못 써줘야 돼, 사이에. to me라고 해서 전치사 써주셔야겠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같은 경우에도 어디 보셔야 돼요? 엔터 하면 마치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하니까 인트 들어가야 될 것 같지. 근데 엔터도 위에 봐봐, 빨리 확인해봐. 어디에 붙어 있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 들어가 있지. 타동사라고 그랬으니까 전치사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 자, 또 5번 볼게요. 5번도 뭐에 나와 있어? 마치 4형식처럼 보이는 앤데. 얘 4형식 된다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뭐 투된 정도로 정정을 해주시면 되겠지. 했니? 이렇게 해서 문형 헷갈리는 친구들. 원래 이 타동사 시리즈에 암기하셔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거든? 여기 뭐 resemble, marry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discuss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에 플러스 더 추가로 암기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외워놓으셔도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낼 거예요. 알겠지? 이 정도는 외워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엿보상 바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거 다 누구 들어가 있어? 입 들어가 있지. 무슨 이시야? 감옥자가 이시지. 감옥자가 이시는 모든 형식에서 다 쓸 수 있었어? 없었어. 몇 형식에서 가능했지? 5형식에서 가능했어. 3형식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4형식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주어동사 1, 목적격 보어가 나오고 뒤에 누가 나와? 침묵적어가 나오지. 침묵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 뭐 있어? 투부정사하고 대절이지. 여기에 추가를 이야기하자면 이게 추가를 이야기를 하자면 동명사도 엄밀히 말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법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감옥자가 이를 쓰고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겠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구 들어가요? 형용사, 명사는 형용사 들어가야겠지. 됐어? 요거 주의하시고 주로 감정 형식을 드는 형용사 보어 들어갑니다. 형용사 보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 체크해보시면 어떻게 바르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find 나와있네.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나와있다. it to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consider 5형식 동사 나와있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있네요. 대기 구조가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확인할 거예요. 완전 불완전. 완전하겠지. Our privacy should be protected. 라고 해서 수동태 나와 있으니까 완전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대시험에서 뭐로 쓰인 거다? 접속사로 쓰인 거다. 자, 그럼 it, that 돼야 안 돼요? 상적어, 중적어. 되는 구조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made 우리 표적에 5형식 동사잖아요. it, our rule이라고 얘기를 해준대. 목적격도 얘기했네. 자, 그 다음에 예작공 누구 나와야 되면서 침묵적 얘기하려면 투부정사의 모양으로 바꿔서 써주셔야겠죠. 침묵적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어디 체크할래? it 감옥적어 침묵적. 자, 마지막 5번 갈게요. believe 나와 있고요. 목적, 목적격 보어 나와 있고, 뒤에 구조 완전 불완전. 완전해요. 왜? government leader, be diligent or and honest 라는 목적격 보어의 관계.
됐어? 그럼 이때 정규영 거. 어? 니네 여기서 궁금해하는 거 있는데 여기 왜 B라고 나와 있어? 어리 아니라 이거 왜 B야? 저 틀린 거 아니야? 뭔가 책? 궁금해야지 왜 B일까? Government leader is 라고 하면 R이라고 나오든지 W이라고 나오든지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뭘까? 슈드의 생략이에요. 슈드의 생략. 앞에 슈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구, 주장, 충고, 명령, 제안에 동사가 있거나 동사가 있거나 판단의 형용사 시리즈 나와 있을 때 그래요. 판단의 형용사 시리즈. 근데 나중에 정리할게요. 지금 정리 안 하고 너무 다른 문법이니까. 알겠지? 자, 그럼 문법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중등 수준처럼 하나를 배웠을 때 하나만 물어보는 게 나와? 아니지, 좀 짬뽕돼서 섞여있지. 판단에 뭐 실제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튀어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다른 문형과 관련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아, 이것도 한번 체크합시다. 자, 형식에서 형식이 나왔으니까 4형식에서 입과 댐은 누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IO 자리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IO 자리에 절대 쓸 수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3형식으로 전환된 구조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입과 댐이라고 하는 대명사는요, 4형식에서 IO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친구들이고요. 만약 이 친구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 3형식으로 전환해서 전치사를 앞에 붙이고 끌고 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잘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했니? 지워드려? 오늘 날이 더운가? 밖에 비 오니 얘들아? 네. 지금도 와? 모르겠어요. 조절해. 많이 와? 제가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 없어요. 아 그래? 자, 이거 답 체크하는 걸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뭐 리딩하는 시간도 아니고 답 딱딱딱딱딱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됐지? 자, 가보도록 하자. 첫 번째 거 어디 볼래? Expect 볼래? 무슨 동사? ECM 동사라고 해요. ECM 동사가 뭐야? ECM 동사 시리즈는 5형식에서 6도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시엔 동사 혹시 처음 듣는 사람? 어, 준 사람 또? 수빈이 둘밖에 없어? 수빈이도? 이거 쉬워 얘들아. 왜냐면 이시엔 동사가 마치 사용동사처럼 하게 만드는 동사 시리즈거든. 사실상 하게 만드는 거. 근데 얘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있잖아. 근데 일반적인 사역이나 준사역이랑 달라서 이 자리에 항상 초보정사만 취해야 돼. 그래서 대라수의 우형식 동사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니네 그거 배웠었잖아. 니네 그 중학교 문법에서도 목적격 보호 자리 초보 정사만 취하는 동사들 시리즈 배웠지. 뭐 있었어? Want, need, tell, ask, expect, advice부터 시작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동사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었지.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그래서 이 시험 동사들은 주로 해석을 이렇게 건너뛰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배울게요. 얘가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예요. ECM 동사라고 했으니까 답에 그거 나왔어요. 체크 어디에 할 거예요? To help에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 얘들아. And가 나왔잖아. 얘 누구 연결했어? Told랑 Expect를 연결했지. 왜 Told의 원형 뭐예요? 헬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형 나왔으니까 문장에도 똑같은 과거형 연결해 주셔야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텔 몇 형식 동사예요? 4형식 동사예요. IO, DO의 관계겠지? 자, 하나 더 할게요. What to do라고 하면 이 덩어리 자체를 어떤 품사로 우리는 취급해줘요? What to do. 어떤 품사야? 그럼 여덟가지 팔품사 중에 하나 나오겠지. 적어도 감탄사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 연결사도 아니라는 건 알겠지. 그럼 저 새끼 뭐야? 뭐라고? 왜?
역시 전치사 뒤에 나와 있으니까 얘를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명사구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흔히 자, 명사구르다 하는데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배웠었어. 보로 명사 절로 배웠네. 이거 어떻게 바꿔 쓰면 되지? 너 기억이 안 나요. 그지? 다 배웠었던 것 같은데. 맛이라고 하면 뭐지? 의문사지. 의문사 플러스 지금 뭐 하는 거야? 투부정사 해준 거야. 이거 어떻게 바꿨었어? 똑같이 의문사하고 그다음 주어 동사를 쓰는데 사이에 중요한 애 들어가야 되지. 누구? should 들어가야 되잖아. 얘도 should. 은근히 문장 내에서 should가 중요하게 활약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 생각보다 막 must 막 이런 애들보다도 should가 활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 should야. 그러면 얘는 이 문장 내에 주어가 누굴까? 쉬었으니까 쉬 쓰면 돼? 이걸 해석해봐야 알지. 그냥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그리고 말했지. 우리에게 계획을. 어떤 계획이야? 우리가 할 계획이겠지. 그러면 what? 그 다음에 우리니까 we should to. 지금 준동사 파트랑 같이 체크해봤어요. 오늘 나만 덥니? 니네 안 덥니? 나 지금 발바닥이 땀나고 있어. 물어봤어. 더워. 여기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초보정사였던 명사 구 덩어리,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로 바뀌어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실드 동사 원형으로 바뀝니다. 시리즈도 같이 잘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됐어? 저거 쉽잖아. 자, 하나만 더 거기까지 나와갈게요. 의문사 플러스 초보정사 쓸 수 없는 의문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지? 뭔지라. 자, 의문사들 중에서 대부분의 의문사가 다 저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 한 놈만 왕따 당했어. 야, 너 오지 마. 대신 당했어. 누구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누구야? 이거 2학년 문법에도 나와. 누구야? 뭔지라. 기억 잘 하세요. Y 플러스 투부정사의 모양은 있었어, 없었어? 이거 안 되는 문법이었어. Y는 왕따 당했어.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할 거. 아웃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 첫 번째, 어떻게 뭐뭐 할지. 두 번째, 뭐뭐 하는 방법. 그렇지, 잘하셨어요. 어떻게 뭐뭐 할지랑 뭐뭐 하는 방법. How to는 두 가지였어.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 명사를 뭐뭐 할지, 언제 뭐뭐 할지, 어디서 뭐뭐 할지 따위의 뜻으로 쓰이는데 How 플러스 투부정사가 조금 특이하게 두 가지 뜻이 있었다는 거 기억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자, 그 다음에 2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의 체크 포인트. 어디가 힌트다? let이라고 하는 친구가 힌트였겠다. 그지? let이 뭐지? 사역 동사예요. 사역 나오면 선생님이 뭐 하랬어?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를 보냈는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체크해보랬어. 뭐 하라 그랬지? 능수를 체크해보라 그랬어. 얘가 지금 능동의 자리인지 수동의 자리인지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 체크하라 그랬어요. 체크했니? 사역 나왔던 건 무조건 원형부정사라고 하는 건 중학교 문법에서 끝났어. 사역이 나왔던 건 무조건 원형부정사라는 얘기하는 건 중등수준에서 끝난 거고요. 중학교에서도 어려운 학교도 오발신정에서 장난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고등문법으로 넘어가시면 무조건 저 두 개의 능동수동 관계를 꼭 따져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let이 나왔으니까 지금 주의 능수관계를 따질 거야. 능동자 수동이야? 다시 내가 드라이브라는 동작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겠네. 자, 그래서 누가 들어가면 되거라? 원형이 들어가서 드라이브가 들어가면 되겠다. 됐니? 뭐 해석하면 더 어려운 문장 없었을 거고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3번 문장 문제의 포인트가 뭐야? 뭐라고? 동사 반복될 때, 즉 대동사라고 하시면 되겠지. 동사가 반복되는 걸 받아오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상훈이가 말한 근거가 맞아. 어디에 밑줄 그으면 된다고? 핸들을 밑줄 그으시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버즈로 받아오시면 되겠다. 버즈 리딩하고 어색해요, 이상해요, 이즈 리딩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대동사 개념으로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스팬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팬들 뒤에 들고 있는 문형들 다 들고 오셔야 되는데 왜? 스팬들 목적어 ing 구조잖아요. 아니야 이거 체크해줄게요 다시. 야, 마음을 비우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기로 했어. 다시. 자 스팬들 목적어 ing 구조지. 그랬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지? 시간이나 돈도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다 이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됐니?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던데 그는 적어도 서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라고 하니까 얘가 spend 시간 ing 문형이었으니까 뒤로 똑같이 ing만 남아있지만 얘도 spend 시간이라는 얘기가 원래 사이에 숨어있어야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4번에 누가 들어갔는데요? 어디 체크하는데요? 노티스. 노티스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어? 노티스 뭔데? 지각정서. 지각정서도 체크 잘하라고 그랬죠? 뭘 체크하라고 그랬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체크하라고 했어요. 무슨 관계? 운동과 수동의 관계. 무슨 관계 중에 어떤 것? 그렇지, 누군가 듣고, 누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엔터 원형 부정사 혹은 ing 들어가셔야겠네요. 됐어? 여기 나오는 that은 누구야? 지시 형용사. 그 소녀만이 주장을 했어. 자기가 들었다고 누군가 지난밤 집에 들어오는 걸. 됐어? 별로 어려운 구조 아니죠?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에 어디 체크하고 싶어요? 어디에 체크해야 돼? 빨리 체크해. 일단 한번 끝나야겠지. 됐어? 한번 끝났어. 자, 여기는 뭐 체크해야 돼? 하루를 쳐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돼. 니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어디에 괄호를 칠 거냐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괄호를 치는 구조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겠네. 쌤! 주어 동사 일단 나왔을 것 같다 버리고요. 대자원에 새로운 주어 동사를 찾을 텐데 대자원의 주어가 컨티넌트였고요. 동사는 was not 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발견된 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얘는 지금 동사의 자리가 아니다. 이미 동사 나왔으니까 PP가 들어갈 자리예요. 준동사 자리예요. 라고 해서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바운드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다. 주격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만만하겠죠. 됐니? 자, 6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6번도. 자, 6번 어디에 체크하고 싶어? 서우라고 하는 동사인데 무슨 동사?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체크하고 뒤에 어떤 관계 파악해야 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파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무슨 문사? 감정분사가 나와있다. 감정분사. 자, 감정분사 나와있을 때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그렇지. PP는 뭐야? PP는 느끼는 거였고 ING는? 유발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잉잉거리며 빡친 유발하는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치? 지금 친구들이 서프라이즈를 유발한 거야? 서프라이즈를 느낀 거야? 그렇지. 느끼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면 돼요? 서프라이즈가 들어가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일반적인 동사 파트였던 게 아니라 감정분사로 전향이 됐으니까 감정분사 파트까지 잘 체크하셔야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대세 쓰임은 뭐예요, 얘랑? 6번에는. 그렇지, 희성이 잘하셨어요. 잘 봐. 뒤에가 I got a job 이라고 하는 무슨 구조? 완전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희성이 왜 이걸 대세를 공격이라 생각했지? 그렇지. 무슨 명사? 추상명사, 더 뉴스. 그 소식이 뭔데 이 내 친구들이 내 소식에 놀란 걸 본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 문장 끝내면 니네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않겠냐? 야, 내 친구들이 그 소식에 놀랐어. 그러면 뭔데? 무슨 소식인데?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소식? 내가 취업했다는 소식이겠죠. 그치? 월요일이라 많이 피곤하니 얘들아? 조금 상태들이 다들 메롱해 보이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이게 여름철이 되잖아? 그럼 더우면 더럽게 덥다고 지쳐하고 또
또 장마가 길어지잖아? 그럼 공기가 눅눅하다고 지쳐해. 그러다가 매미가 오지게 울잖아? 그럼 매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지쳐한다?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멘탈이 센치해져가지고 지쳐. 그러다가 겨울이 오잖아? 그럼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또 바람이 찬바람이 부는데 그럼 지쳐. 그럼 너무 또 뜨거우면 히터 때문에 덥다고 지치고. 1년 365일 안 지치는 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진짜 옛날에 강사 처음 했을 때 선생님 경험이 없었을 때는 애들이 지친다고 그냥 이해해주려고 그랬다? 진짜 옛날에 1년차 임했을 때 강사 1년차 때 그랬는데 이게 한 5년차 넘어가는 순간 1년차 되는 순간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다 개소리고요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인간이 핑계를 대려면 밑도 끝도 없이 될 수 있고요. 그죠? 몸이 늘어지는 날 밑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한테 잘 안 먹히는 거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오늘은 그날이 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여자 아니냐? 그럼 난 폐경이냐?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 우리 다 힘든 날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멘탈의 싸움으로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제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 에스크 나왔다고 사랑하신 분들 헷갈리는 반 아니지? 에스크 나왔다고 또 오브야! 막 이것만 주장하는 반 아니잖아, 그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까 중1 꼬꼬마들한테 에스크에 자꾸 다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아이유 앞에 오브가 온단다 했는데 1가 무조건 오브래. 그럼 이건 답이 아니네. 둘 다. 답이 없대. 그래서 너의 인생에 답이 없다고 보내줬어. 자, 원숭이 짓하면 안 되지.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체크 포인트 어디? 에스크 무슨 농사? ECM 농사. 그래서 5천 개 플러스 한 개 분들이에요. 이 농사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투부 농사 들어간다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팬이. 자, 그 다음에 8번 어디에 체크? remain이란 동사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remain 원래 뜻이 뭐야? 남아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stay, remain, stand, die가 있을 때 뒤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뭐 계속 뭐뭐이다. 계속 뭐뭐. 계속 뭐뭐하다 라고 해주세요. 계속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 전부 다 몇 형식 동사? 불완전 동사, 2형식 동사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동사 나와있고 누가 들어갈 자리? 보호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형용사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어디에 체크할 거야? 헤드에 체크할 거야. 헤드 뭐지? 사역 동사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의 관계 체크해야겠지. 그럼 다 큰이야? 왜? 그렇지. 방이 스스로 치울 수 있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주변 딱 갔더니 방이 싹 채워져 있어. 그치? 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여튼 막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내가 옷을 벗어서 그냥 이렇게 배만 허벌리고 벗듯이 이런 거 가면 이렇게 뭔가 옷들이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 움직여가지고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혼자 빨리고 혼자 이렇게 다 걸려서 말리고 혼자 착착착 해가지고 책상 안에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자, 헛소리 했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방은 스스로가 치울 수 없는 개념이니까 누가 나오면 되겠다? 선생님들이라고 나오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 여기 하나만 질문해볼까? Y의 뜻이 여기서 뭐로 쓰였어요? 그렇지, 시간적 속사로 쓰였어요. 그들이 밥을 드시는 동안에 땡이.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 다음 거 어디 체크할래? End를 체크할까? 엔더를 체크할 거야. 그러면 엔더랑 동일하게 누구의 걸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어? 누구에 걸려? 체크에 걸려. 그러면 누구 자리? 동사 자리. 그래서 누가 들어가면 돼? 엔더가 들어가면 되겠지. Make sure that 그러면 확실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죠. 확실하게 하다. 그래서 nothing is dangerous. 위험한 없어요. 해석 안 되는 문장 있었니 얘들아? 혹시 여기에서? 어제 여러분의 수준을 올려보고 그지?
이런 거 수준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체크해 볼게요. 11번 어디 체크하고 싶어요? 어디? 왜? 대동사. 그렇지. 이 문제의 테마는 대동사. 그럼 뭐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디즈라고 받아오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문장이 한번 끊겨지는 부분이겠네요. Oil prices increase and then taxpayer indeed 라고 해줄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했지? 자, 11번 문장은 어디 체크하고 싶어요? 후부터 텔레스코 가지커로 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생각할 때 있어? Realized 뒤에. 아무것도 생각돼 있지 않아? 빨리 생각해. 지금 집에서 생각 안 하면 지금 빨리 생각해 보면 돼. 근데 단어 하나가 생각돼 있어. 누구게? 무슨 뱃? 무슨 뱃? 접속사다 왜? 그렇지, 동사 뒤에 있고요. 완전 구조니까요. 명사절, 접속사절.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하일리를. 왜? 그렇지, 잘하셨어요. 부착제 보호자라니까. 어, 근데 하이리는 그러면 높이야? 뜻이? 뜻이 뭐지? 높게. 높게야? 그렇지. 배우라는 뜻이죠. 이거 낚일 줄 알았어요. 하이 자체에 어떤 뜻이 있어? 높은, 높이라는 뜻 두 개 다 있어. 오케이? 하이에다 하이를 붙이면 매우라고 아예 다른 뜻으로 변형이 되는 친구니까 이것도 꼭 암기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 어디 보게? Let. Let 볼 거예요, Let. Let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 다음. 목적어랑 목적격 구어로 그럼 붙이겠지. 뭐라고 해야 돼? Known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한 번도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책에서 요구하는 건 BPP라는 형태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한 번도 출제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일상권 학교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알아는 주시면 좋습니다. 내신 나와 있을 경우 주요관계가 수동이며 이제 BPP의 형태로 써도 많을 것. 근데 그냥 TP로 쓰셔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중이라고 넘어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를 학교 쌤이 되잖아. 근데 학교 쌤이 이거까지 설명을 했어. 이거 낼 거래.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보통은 그것까지 설명 안 하고 그냥 사역동사 묶어서 make, have, let이 있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관계만 잘 따지세요 라고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저기까지 안 내실 거예요. 알겠지? 아직 한 번도 없었어. 아직 그런 또라이 제품 본 적이 없었어. 알겠지? 자,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얘들아. 붙어있는 소설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뭐하기 위에서 목적이지.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말에 뭐가 있었지? 그렇지. In order that. 그럼 얘는 공통 주어, 공통 그 시제였을 경우에는 투부정사나 그 뭐냐 절단인가 부사구 단위로 줄어들 수 있겠다. 그지? 투부정사 활용해서.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준비됐지? 자, 15번 또 어디 보면 돼? 헐트 보실 거예요. 헐트가 뭐지? 지각동사. 지각동사.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봐야 돼? 목적어, 목적격 구어 볼 거야. 정의를 조라니 방금? 고개가 이렇게 방금 이렇게 한번 떨어졌던 것 같아서 고개가 그렇게 떨어지면 살짝 수상해요. 알겠지? 떨어진 걸 한 두 번 떨궈주세요. 알겠지? 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너무 졸다가 뻑뻑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안 졸았다는 의미는 내가 무심코 이렇게 했으면 한 번 더 해주세요. 알겠지? 웃기기라도 하잖아, 내가 앞에서. 자, 지각동사 나왔으니까 어디 체크할 거? 목적, 목적격 보호 체크할 거. 뭘 체크할 거? 응수 체크할 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뭐가 빛이 하실 수 있잖아요, 격하게. 그치? 자, 그럼 two cup, 맞아요? 그러면 cup보다 coffee라고 고쳐주셔야겠다. 그치? 뭐야, 뭐 부러지는 소리 났던 것 같은데, 볼까? 안 부러졌지? 괜찮지? 이거 목 아플 때 얘들아 이거 돌리는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어깨 딱 펴고 손을 한쪽으로 뻗어봐. 뻗어봐 빨리. 뻗어봐. 누가 옆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쭉 당기고 있는 것처럼 뻗고 뭐 고개를 이렇게 눌러봐. 이렇게 반대 손으로 누르세요. 그럼 여기가 미친 듯이 당길 거거든? 그렇게 당겨야 돼. 누가 여기를 최대한 넓게 이렇게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여기가 충분히 찌릿찌릿해요. 선생님 손끝까지 찌릿찌릿해요. 그러면 맞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손을 뒤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누르세요. 그럼 또 뒷목 있는데가 엄청 저려. 그렇게만 눌러주세요. 희상이 너무 격하게 가는데 허리를 피셔야 돼요. 허리를 피세요. 아저씨 허리를 피세요. 등을 피셔야 돼요. 등. 아저씨 등. 등을 피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잠도 깨고 오늘 왜 이렇게 공기가 자꾸 탁한 거 같지? 이렇게 가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보내시고 사선으로 힘들어요. 나만 힘드니? 이렇게 하면 모가지가 쭉쭉 뽑히는 느낌이 나죠. 너무 좋아.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갑시다. 16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16번이요? 16번, 그러니까 16번 하지 않았잖아? 우리 16번 할 차례 아니야? 이거 했잖아. 맞지? 자, 16번의 이 뭔데요? 과목적어이죠. 왜 정신이 왜 또 이렇게 터졌냐? 왜 뭐? 자, 그래서 포인트가 지금 무척 더워고요. 나 지금 매우 더워 사실. 너무 더워서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을 거예요. 좀 격하게 지금 등에 땀 흘렀어요. 등 그려가지고 여기 뒷목 접은 자리 찾아주시면 되겠죠? 뒷목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5번 갈게요. 5번 어디 체크할래? 인커리지 체크하실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목처럼 무작격 보호자리 하실 거니까 리뷰잉이 아니라 ACM 동사라서 to review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이거는 좀 이따 게임 시킬게요. 얘네 이거는 좀 이따 게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투구장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 동사 시리즈 있었을 거야. 그지? 이메가 무엇으로 외웠건 상관은 없어요. 이전 선생님이랑 했던 야과 시리즈도 상관은 없고 세미한 것도 상관은 없는데 투부동사랑 목적으로 취하는 시리즈가 있었죠. 그 사람도 뭐 있었어? 동명사랑 목적으로 취하는 시리즈가 있었어. 투부동사랑 목적으로 취하는 시리즈 즉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요. 미래지향적이 뭐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거야. 즉 시대가 미래 시대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거. 과거 시제 얘기하면 했어야 될 거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과 관련된 동사를 누가 했다? 또 이렇게 외웠었어. 옛날에 중1, 중2, 중3 관리할 때 스토리 플링을 이렇게 외워주셨거든요. 해줘? 아셔도 되지? 귀찮아. 했냐? 여기 동사 비교해보면 약간 추가로 해야 될거 있으려나?
프론트 인필드 미드 다 들어가 있고. 어 폴이 들어가 있네. 라인까지는 외워줄게. 여기서 추가로 라인 어플트도 외워놓으시면 좋긴 하다. 근데 이게 대표 동사들을 지금 알려준 거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 대표야. 그 말은 뭐다? 더 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중학교 수준에서 끝이야. 네. 어? 왔나요? 네 있습니다. 잠깐만 쉬는 시간 줄게요 얘들아. 선생님 뭐 지금 공지해줘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만 쉬는 시간 주고요.